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철학과 한자경입니다. 저는 두 번의 강연에 걸쳐서 불교에서의 마음과 또 불교에서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죠.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아프다, 또 뭐 저 사람은 마음이 좋다, 나쁘다 등등 마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마음이죠. 예, 본 강연에서는 불교가 마음을 어떤 구조로 이해하는지,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작은 마음과 큰 마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곧 의식이죠. 대상이 있으면, 의식의 대상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대상이 멸하면 따라서 같이 멸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대상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상의식을 불교에서는 반연심이라고 합니다. 잡을 반, 움켜잡을 반, 또는 의거할 반, 그리고 대상연, 마음심, 그래서 반연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상을 붙잡고 생겨나서,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서 대상이 멸하면 함께 멸하는 마음, 대상의식을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작은 마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마음, 대상의식, 반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마음, 큰 한, 우리가 보통 한이라고 할 때 뭐 한아름, 한웅큼 할 때 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 크다라는 뜻, 그리고 하나라는 뜻도 있죠. 이런 한 마음, 일심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일심,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 마음뿐만 아니라 큰 마음도 있다. 전체로서의 큰 마음, 더 포괄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불교에서 그 무아론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주장인 거죠. 무아, 자아는 없다, 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그 없다고 하는 그 나는 무엇인가? 예, 우리는 무엇을 과연 나라고 여기는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심신인 거죠. 심신, 몸과 마음인 거죠. 몸은 특정 시공간 안에 위치한 몸을 뜻하고, 마음은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심신을 오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온, 다섯 가지 무더기, 다섯 가지 쌓임이라는 뜻이죠. 색온, 수상행식, 수온, 상온, 행온, 식온, 그래서 합해서 오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마음을 총괄적으로 식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마음 안에 수온, 상온, 행온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상행은 마음의 전체 활동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낌과 생각과 의지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마음 활동을 지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온은 정에 해당하고, 느낌, 감정에 해당하고, 상온은 지, 알지에 해당하고, 행온은 뜻의, 의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정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진선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낌은 미, 감정을 뜻하고, 상온, 생각은 진리, 진, 진을 의미하고, 행온은 우리의 의지, 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그 마음의 활동 전체를 대변해서 수상행식온을 이야기하고, 색온을, 몸인 색온을 합해서 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의 심신 내지 온으로서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불교는 온이, 온을 나라고 우리가 여기니까 온이 있다. 그럼 나가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왜 무아를 말하는 것일까 물어볼 수 있겠죠. 불교가 무아, 즉 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까닭은 오온이, 불교가 나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오온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그 개념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 따르면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데 문제는 이 오온이 이걸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온이 과연 그 나라는 개념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과 일치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의 경우 우리는 뭐 책을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것이 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렇게 책을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책상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하고 그 책상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심신을 오온을 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나라고 집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오온 내지 나의 심신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개념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실제가 이것 있는 이 내 몸 심신 오온과 나의 개념 명이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명실상부한가 이 물음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런 일치 여부를 따져봄으로써 결국 불교가 왜 무아를 말하는지 불교가 우리 각자가 심신이 있고 또 오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아를 말하는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나의 개념은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상이란 자, 그러니까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아를 상이란 자아다. 항상 상의 하나의 일을 써서 상이란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하다. 내일의 나도 항상 되고 변함없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상이란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제적 자아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아는 사람에게 내일 당신하고 당신 친구하고 같이 나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나니까 내가 내려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내 친구는 내가 아니니까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오려고 할지 않을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주제한다. 그렇지만 나 아닌 타인은 내가 주제가 아니니까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주체적 자아다. 주제적 자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아를 주제적 자아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갖는 나의 개념의 세 번째 특징은 나와 너는 서로 별개의 존재다. 라는 그런 개체적, 실체적 자아 관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 둘은 서로 별개의 존재다. 각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개체적, 실체적 자아라는 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자아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심신, 오온이 과연 그런 개념에 일치하는 존재인지 정말 상의 주제적이고 실체적인 자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온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상이란 존재가 아니니까 오온은 심신은 상이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신의 구성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보면은 뭐 머리카락도 예전에 그 1년 전 머리카락도 아니죠. 피부도 뭐 어려서 피부도 아니고 뭐 10년 전 피부도 아니고 뭐 한 달 전 피부도 아니겠죠. 우리 세포가 매 순간 새로 생겨나고 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제적이지도 않다. 주제적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나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제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심신과 오온을 들여다보면은 주제적이지 않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건 많이 경험하죠. 뭐 담배를 끊어야겠다. 금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정말 주제적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담배도 마음대로 끊을 수 있고 술 끊겠다. 마음대로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인 남과 구분되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과 신, 몸과 마음의 이 오온의 어떤 개체적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를 특징 지을 때 뭐 나는 여자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뭐 불자다 이렇게 이야기 자기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지만 뭐 여자라는 건 인류 반일 테고 그죠 대한민국 사람 수천만이죠 불자도 뭐 엄청난 숫자일 테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이것이 나를 나이게 하는 개체적 본질이다 나만의 특징이다 이런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심신이나 오온을 나로 여기고 있지만 그 나라는 것에 나의 오온이나 나의 심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개념 상일하고 주제적이고 개체적인 자아라는 그 나의 개념하고 그 나라고 내가 여기는 그 나의 심신, 오온 그것의 실상을 보면은 무상하고 주제적이지 않고 비주제적이고 개체적인 본질이 없고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거죠 무자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과 실이 일치하지 않는다 명실상부하지 않은 거죠 이 사실을 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삶의 방식을 자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불교는 두 가지 방식의 처방을 내립니다 개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온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처방은 개념과 나라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오온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일 주제적 자아라는 개념에 오온은 전혀 상응하지 않은데 그거에 집착하고 그걸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온과의 탈동의시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처방은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이 없는 나라는 개념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실체적 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실체론을 비판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처방 1, 2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처방 1은 이제 오온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온과의 동일시를 벗어나기를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오온을 상의 주제적 자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오온을 나로 여겨서 집착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온의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죠 오온은 무상한데 그 무상한 것을 마치 상이라고 주제적인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냥 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졌거나 이미 사라졌거나 곧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항상 된 나인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가 허망한 집착이다. 이러한 오온의 무상성을 깨달아서 그 오온을 나로 집착하는 그런 집착적 동의시를 멈추라는 것이죠. 경전에 보면은 오온이 무상한데 그걸 나라고 항상 된 나라고 여기니까 괴롭다. 그런 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죠. 초기 경전 자바함경에 보면은 색은 무상하다. 무상함으로 괴롭고 괴로움으로 아가 아니다.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무상하다. 무상함으로 괴롭고 괴로움으로 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심신이 상일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또 오온이 상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제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그것을 주제적 자아로 여기면은 괴롭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바함경이죠.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들은 오온에 대해서 그것이 항상 되다, 편안하다,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나이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오온을 보호하고 아낀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그 오온의 원수에게 해를 당하는 것이 마치 장자가 거짓으로 친한 척한 원수에게 해를 당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거룩한 제자는, 수행하는 제자는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나가 아니며 공이라는 것을 안다. 자바함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온을 나라고 여기면서 내가 아무리 아껴도 그 오온은 항상 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는 내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아무리 아껴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그러면은 몸이 아파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껴도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해치는 것이니 이제 그게 마치 내 편인 척 하다고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아끼게 하는데, 가까이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원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아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심신, 오온이라는 것은 상일하지도 않고 주제적이지도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온은 허망한 환과 같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색은 물방울과 같고 수는 물거품 같고 상은 봄날 아지랑이 같고 행은 파초나무 같고 식은
환과 같다는 것을 관찰하라. 예, 물방울, 뭐 물거품, 아지랑이 이런 것들은 어느 것도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는 잠시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환영과 같다. 환상, 헛개비와 같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 상일 주제적인 실체적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과 다르다고 해서 그럼 오온 이외에 진짜 자아가 따로 있다는 것이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두 번째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아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아라는 개념은 그것에 상응하는 실제가 없는, 진짜 그런 상이라고 주제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것이 없는 허망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된 자아, 상일 주제적 자아, 자기동일적 자아, 이거는 단지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만 있고 개념으로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설한 개념이고 허망한 생각, 망념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뭐 실제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인 것이니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너나 그와 구분하는 그런 개별적 실체적 자아는 없다라는 것이 불교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온이 그런 개념에 상응할 거다, 내 심신이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착하는데, 오온의 실상을 보고 거기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집착하게끔 만드는 자아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이런 또 자바함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이 단단한 제목을 구하려고 도끼를 들고 숲으로 들어가 큰 파초나무가 통통하고 곧고 긴 것을 보고 곧 그 뿌리를 베고 꼭대기를 자르고 잎사귀를 차례로 벗겨보아도 도무지 단단한 알맹이가 없는 것과 같다. 자세히 보고 생각하고 분별해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단단한 것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 무슨 까닭인가? 파초나무는 단단한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행은 단단한 알맹이가 없다. 그것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가시와 같이 무상하고 고이며 공이고 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복숭아 같은 과일은 그 말랑말랑한 살을 벗겨내면 뭐 우리가 먹죠.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 단단한 씨, 핵이 나오죠.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파초나무,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파, 단단해서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양파 다 까고 나면 속이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핵이 없다, 단단한 알맹이가 없다. 이 이야기는 실체적인 자아성, 자성, 개체적 본질은 있지 않다 라는 말인 거죠. 그처럼 나라는 것은 단지 개념이고 언설일 뿐이다 를 말하는 그런 구조를 또 자바함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색, 수상, 행식 등의 법을 사람이라고 이름하며 이 법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어서 중생이다, 푸드갈라, 개체아를 의미하죠. 지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눈으로 색을 본다, 나는 귀로 소리를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설이다, 이것은 곧 생각이고 언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는 것은 개념일 뿐, 그 개념일 뿐이고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라고 주어로 사용을 하면서 그 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단어에 상응하는 실체는 나는 없다라는 거죠. 개념에 상응하는 개별적 실체, 자아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무화설의 결론은 결국 오온 안에도 오온 밖에도 개별적인 실체적 자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자는 실체성, 개체적 본성, 자성이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무자성, 자성이 없는 무자성이므로 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중론에 나오는 구절이고 중간에 공사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적 실체를 설정하는 실체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실체론을 비판하면서 불교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연기론이죠. 개별적 실체는 없고 일체는 인연으로 서로 연관돼서 하나로 존재한다. 인연에 따라서 연기하는 인연에 따라서 연결되어 존재한다라는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개별적인 그런 실체적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를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나를 보면은 눈세포, 손가락세포, 발가락세포 다 다르죠. 현상적으로는 각각이 다 다르고 눈세포는 나는 눈이다라고 생각할 때고 손가락세포는 손가락이다. 발세포는 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그 체세포를 빼내서 그걸 다시 복제를 하면은 다시 동일한 인간이 생겨난다라고 하죠.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체세포 복제해서 사람을 만든다. 뭐 동물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세포들 안에 눈세포여도 그것을 복제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체세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눈세포 안에도 그게 들어있고 손세포 안에도 그게 들어있고 발가락세포 안에도 그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현상적으로는 각각 다른 존재로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 심층을 들여다보면은 그것 안에 동일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하면은 다 같은 존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려진 심층에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인데 그럼 현상적으로는 왜 다른 세포로 나타나는가? 그 각각의 다른 세포를 그것 이게끔 하는 어떤 그 본질이 있는가? 이 세포는 눈세포여야 한다라는 그런 본질이 있는가? 자성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체세포 복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는 부모 관계에 의해서 이제 수정란이 형성되면은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이제 수가 늘어나서 결국은 나 같은 이제 인간이 될 텐데 그 세포 분열하면서 늘어나는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세포들 간에 어느 세포는 꼭 눈세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 서로 간에 배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되면서 어느 세포는 눈 쪽으로 가서 눈세포가 되고 어느 세포는 발 쪽으로 가서 발세포가 되고 어느 거는 뇌 쪽으로 가서 뭐 내장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배치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 관계에 따라서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로 되는 것이지 각 세포가 어떤 특정한 본질이 있어서 이거는 눈이 된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는 그 현상적인 사물들 간에 세포들 간의 상호 배치 관계, 인연 관계에 따라서 드러나는 차이일 뿐이지 그 각각을 그것이게 하는 실체적 본질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세포가 맨 처음에 세포 분열하고 이럴 때 위치가 발로 갔으면 그건 발세포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체적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심층에서는 각각이 다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를 하면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포들이 각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 있어서도 서로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뭐 금방 치료하면 되겠지만 가만 놔두면 전신이 다 영향을 줘서 뭐 어디가 암이다 그러면 전신이 다 이제 전파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로 얽혀 있는 그런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심층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도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에서 보면은 저 위에 세포는 저 위에 드러나는 것 중에 뭐 위세포도 있고 눈세포도 있고 발세포도 있고 각각 다른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각각은 위세포는 나는 나다 생각할 때고 눈세포는 나는 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위세포 안에도 그것이 복제했을 때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층 정보 차원에서 보면은 위세포나 눈세포나 발세포나 결국은 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 예, 현상의 차이를 각각의 실체라고 보는 것, 각각의 본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심층의 그 하나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전체를 말하는 것을 연기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가 연결된 하나라는 것, 그걸 논하는 것이 바로 연기론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현상에 드러나는 저 실체론을 비판하면서 연기론을 주장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체론과 연기론의 차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실체론은 이것과 저것이 각각 별개, 개별적 실체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주객이 분열되고 자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구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예 실체성을 주장하는 거죠. 나라는 것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상, 아집의 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연기론은 나를 나이게끔 하는 어떤 자성, 나, 나됨
자기 본질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일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기의 세계, 무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교의 연기론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거 역시 자바함경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각각의 별개의 실체가 아니고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생겨나니까 저것이 생기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그 연기론의 세계는 일체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존재다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호 연관 관계를 불교는 상즉과 상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상즉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상대해 있다,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서로 즉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상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맞닿아 있는 경계선을 그걸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 상대해 있는 관계에 있다. 그걸 상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A와 A가 아닌 나 대인, 뭐 B라고 부른다면 그 둘이 서로 연결된 존재다. 서로 즉한 상즉의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이런 상즉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 분명히 다르죠. 뭐 새겨져 있는 것도 다르고. 근데 동전의 앞면이 없으면 뒷면이 없죠. 뒷면이 없으면 앞면이 없고 서로 상즉해 있는 것이죠. 또 일상에서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통과 즐거움은 서로 상즉해 있다, 맞닿아 있다.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즐거움이라는 게 고통이 멸할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죠.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고통을 느끼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상즉해 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죽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것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뭐 생화만 그 꽃이 시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조화 만들어진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죽지도 않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살아있지도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삶과 죽음 서로 상즉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즉의 관계를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게 이야기하죠. 색공, 다른 것과 현상적으로는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둘은 서로 상즉해 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즉의 관계를 동양에서는 그 음과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음양의 관계를 그린 태경문양에 이 상즉의 관계가 잘 나타나죠. 예, 이 도표에서 음과 양은 서로 상즉해 있죠. 경계선 하나로 이쪽은 양, 이쪽은 음이 되는 거죠. 음양의 관계를 보면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고, 양이 있으니까 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흔히 이제 밝은 것을 양, 어두운 것을 음으로 표현을 하죠. 이 그림도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습니다. 애셔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도 상즉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나요? 예, 검은 것을 들여다보면은 검은 것을 그림으로 생각하고 배경, 흰 것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저기에 악마가 그려져 있죠. 근데 검은 것을 배경으로 생각하고 흰 것에 주목해보면 저것은 천사인 거죠. 근데 천사와 악마가 경계선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서로 맞닿아 있는 거죠. 상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상즉의 관계인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 천사만 있고 악마는 없으면 좋겠다, 선만 있고 악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천사를 없애면, 경계선을 없애면 악마도 따라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 는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다른 하나도 없다. 천사가 없으면 악마도 없고, 악마가 없으면 천사도 없다. 상즉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즉의 관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관계가 상입의 세계다. 상입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호 연관 관계가 상즉에서 더 나아가 상입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모순되는 A와 나 대이가 상즉을 이루는 것은 이 A 안에 A 아닌 것, 이 경계선에 의해서 A가 되기 때문에 경계선은 결국 나대이도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A 안에 나대이가 포함되고 나대이 안에 A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A와 나대이는 자기 아닌 것을 서로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포함한 들어갈 입을 써서 상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둘이 자신 안에 자신 아닌 것을 포함한다. 상입인 것이죠. 예, 뭐 상입의 경우, 상입을 예로 들어보면은
뭐 지금 내 눈앞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는 내 밖에 있는 것이죠. 나랑 상관없는 남 같지만 제가 아 사과 맛있게 생겼다. 이 사과를 먹어요. 그럼 이 사과가 내 몸에 들어와서 제 살과 뼈가 되겠죠. 예,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과는 내가 먹기 전에 이미 이 대지 속에서 바람도 쐬고 비도 맞고 햇빛, 밤에는 별빛 이런 것들이 다 그 사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과 하나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먹으면은 그게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 아닌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 각각의 중생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 이거를 화엄에서는 일미진 중 함시방이다. 먼지 하나에 시방의 존재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상입의 세계입니다. 실체의 세계와 상직의 세계와 상입의 세계를 구분해 보면은 A와 B를 별개의 실체로 보는 것이 실체의 세계. 상직의 세계는 A와 A 아닌 것이 서로 직해 있다. 상입의 세계는 A 안에 A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각각 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예,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태극 문양으로 보면은 실체의 세계에서는 음과 양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상즉은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이 없으면 음도 없고 음이 없으면 양도 없다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라면 상입의 세계는 음 안에 양이 포함되고 양 안에 음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직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동양에서는 이런 상입의 관계를 태극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문양을 그리기도 하죠. 하얀 것 안에 까만 점이 음 안에 들어있는 양이고 까만 것 안에 하얀 것이 음 안에 들어있는 양인 거죠. 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어안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고기 눈과 같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안에 양이 포함되고 양 안에 음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양을 이제 뭐 남녀로 얘기하면은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 들어있고 남성성 안에 여성성이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점을 그 서양의 현대 분석 심리학자 칼 융도 뭐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 들어있다. 그 여성 안에 남성성을 아니무스다. 남성 안에 여성성을 아니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상입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애쉬어의 그림 다시 보시면은 실체의 세계는 천사와 악마가 별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상직의 세계에 있어서는 천사가 있어야 악마가 있다. 악마가 있어야 천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상입의 세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사 안에 악마가 들어있고 악마 안에 천사가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런 그 범부의 육도 윤회하는 세계하고 수행자의 그 성문영각, 보살, 불, 이 네 개의 세계가 한 그 서로 안에 서로를 포함한다. 이제 십계가 십계를 포함한다. 이러면 이제 천태에서는 성구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상입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입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A가 그 안에 나대이를 포함하면은 A는 표층에서는 A 아닌 것과 A니까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 A 안에 나대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A와 나대이는 결국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표층에서는 나대이와 구분되는 것이지만 심층에서는 나대이를 포함한 전체가 된다. A가 결국 전체다. 마찬가지로 나대이도 그 안에 A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대이가 결국 나대이면서 A니까 전체가 되겠죠. A와 나대이는 현상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A 안에 나대이가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고 A도 나대이도 A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같다. 그러니까 표층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심층에서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그 표층의 분별 넘어 그럼 심층에서 하나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하나를 어디에서 찾을까? 예, 앞에서 들었던 그 그림의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 차이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그 바탕에 빈 종이가 결국 심층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그려지는 경계선을 따라서 하나는 음 하나는 양이지만 그 음 안에 양이 들어있으려면은 그 들어 포함되는 전체 그것은 음양을 넘어서는 전체 그림의 빈 종이 빈 바탕이 바로 심층의 하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결국은 둘 다 이기도 하고 둘 다가 아니기도 한 것이죠. 그 경계선을 따라서 그 밑 바탕으로 가면은 그 아래의 빈 바탕이 바로
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심층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천사와 악마 그림에서도 둘은 구분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저 천사 안에 악마도 포함되고 악마 안에 천사도 포함되는 그 상황은 심층의 하나인 그것은 표층의 분별상이 그려지게 되는 그 빈 바탕, 빈 종이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도표로 말씀드려보면은 A와 B와 C가 서로 다르지만 표층의 자아는 서로 다르지만 심층에선 하나다. 이게 아까 앞에서 그 세포들 그렸던 것과 일치하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이 A, B, C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심층에서는 하나다. A가 A 아닌 것 BC를 포함하고 B가 B 아닌 것 AC를 포함하고 C가 C 아닌 AB를 다 포함하니까 결국은 다 전체로서 A, 전체로서의 하나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체를 담는 그 전체의 하나, 그 일이, 일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전체의 하나, 일자를 서양적 사고로 보면은 우주 전체를 만든 신이다. 일자는 우주의 근원으로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을, 전체의 하나를, 일을 우주를 만든 신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고대 히랍 사상이든지 뭐 중세 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이 유신론적인 사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이 전체를 이 현상 너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들이다. 사물로 보면은 이제 물질적 우주로 관조하면은 이제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가 갖는 관점, 많이 교육받는 그런 관점이겠죠. 유물론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체는 다 물이다,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테고 그 마음도 물질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서양적 사고라면은 동양적 사고를 보면은 우주 발생의 근원을 태극이다, 리다 라고 보는 사고, 뭐 그 유신론적인 사고하고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리보다는 좀 더 현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운, 기 라고 보는 이를 기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도가적 내지 도교적 사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서양의 뭐 유물론적인 사고하고 뭐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리나 기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로 그 일자를 리나 기가 아니고 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바로 신이다, 마음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 유학자 정도전도 그렇고 그 성가기감을 쓴 서산대사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교, 도교, 불교를 구분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리를 으뜸으로 삼는 게 유교고 기를 으뜸으로 삼는 게 도교고 심을 으뜸으로 삼는 게 불교다. 여기에서 그 심,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무슨 신이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생각은 이제 초기 불교 경전인 법구경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우주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또 대승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많이 듣는 구절이죠. 일체 유심조. 그다음에 대승 기신론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각가지 법이 멸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주의 근본으로 놓는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우주의 근본인 일자가 바로 심, 마음이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바로 중생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이나 물질이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심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체계적으로 논한 학파가 유식불교, 유식학파입니다. 근데 이제 유식학파를 요가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가까라라는 것은 요가를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런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 심층 마음인 자타 무분별의 그 하나의 마음 부처의 마음, 뭐 우주적 마음, 하나의 마음이고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의 마음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큰 마음이 되는 거죠. 이 일심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심이 중생의 본래 마음이다. 한 마음, 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을 발견했었고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발견했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발견된 일심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바로 유식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식은 우주를 이루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마음을 제8아뢰야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8아뢰야식을 떠나서
대상체계가 따로 없다. 그래서 식을 떠나서 경이 따로 없다. 유식무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이 심층식인 제8아뢰야식, 이게 1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뢰야식이라는 것은 알라야식, 이거 알라, 범어 알라야를 그대로 이제 음역한 것이죠. 알라야는 뭔가를 함장한다, 포함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포함한 것이냐? 종자를 포함한다 라고 말합니다. 종자는 우리의 표층의식이, 반현심적인 그런 의식이 업을 지으면은 그 업에 의해서 남겨지는 세력들, 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현상 세계와 접촉하면서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으로부터 남겨지는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함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라야 식인 것이고, 이제 그런 함장한다라는 의미를 알라야라고 가지고, 함장한다는 의미를 알라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래의 모든 우주 정보를 다 함장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런 진화의 역사를 다 포함한 뭐 유전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 우주 자체, 뭐 우주 정보 체계, 또는 뭐 신의 마음에 그런 게 다 저장된다 그러면 뭐 신,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아뢰야 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식은 각각의 중생의 식이라는 뜻입니다. 저 일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보관소가 무슨 물리적인 우주도 아니고, 뭐 어디 유전자도 아니고, 어디 신의 마음도 아니고,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이 아뢰야 식의 식이라는 것은 깨어있음, 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이런 마음에 깨어있음, 이 본래적 각성, 본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 기신론에서는 본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원각경에서는 두루 원만한 각이다, 뭐 원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이, 일심은 일, 하나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이면서 그 하나가 바로 마음이다, 심이다. 그래서 일심, 아뢰야 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효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소 별기에서 하는 이야기죠. 무엇이 일심인가? 염정 제법이 그 성이 둘이 아니고 진망 이문이 다를 수 없기에 일이라고 하고, 둘이 없는 자리가 제법의 제법 중에 실이면서 허공과 달리, 여기가 중요한 말이죠. 성이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에, 성, 자, 자신을 자, 신묘하게 신, 해. 그래서 신묘하게 알기 때문에 각성이 있다는 거죠. 본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염정을 다 포괄하고 진망을 다 포괄하니까 전체가 되는 거죠. 이 전체의 하나가 무슨 물리적인 삶, 물질이나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에, 그러니까 성 자신에 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여심이고 중생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계속 그렸었던 이런 도표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표층의 의식은 저렇게 나, 너, 그가 분별돼서 자타 분별식이지만, 제육의식, 저 작은 나를 나라고 여기는 식을 유식에서는 제칠 말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뜻이죠. 요 표층의 의식과 구분되는 인간 마음은 적의 마음이 다가 아니고 심층의 마음, 제8 아뢰야식을 가지고 있다. 자타 분별 너머의 진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은 마음, 큰 마음을 아까는 표층, 심층 이렇게 옆에서 본 것이라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본 것이라면, 이것을 위에서 평면상으로 다시 내려다 보면은 요 작은 것, 나를 나로 하는 요게 바로 작은 마음, 닫힌 마음, 오원에 갇혀 있는 마음인 것이고, 이 울타리 밖에 큰 마음을 그것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각을 본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 무명의 마음이고, 이게 범부의 마음이다. 나를 집착하는 범부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저 큰 마음, 나, 너, 그를 포함한 이 큰 마음은 장애를 넘어선 열린 마음이다. 오원의 장벽을 넘어선 열린 마음이다. 자기를 자기로 자각하기 때문에 밝은 마음이다. 본각을 자각하는 마음이니까 명의 마음이다. 이거 이제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교가 마음을 이해하는 특징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 일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불교는 전체의 일을 하나를 외재적 신이나 어두운 물질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의 마음, 영명한 본각의 마음이다. 영명하다라는 건 신령하게 밝은 마음이다. 이게 본래적 각성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본각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본래 마음은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 생겨났다 멸하는 그런 허망한 반현심. 우리는 대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죠. 의식이다.
내 몸에 갇힌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래 마음은 그 한계를 넘어서 있다. 어디만 얼마만큼 넘어서 있냐? 우주 전체를 품에 안는 우주적 마음이다. 우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체의 주객 분별, 자타 분별을 떠난 절대 평등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하나로 아는 그런 진여심이다. 중생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마음이다. 그래서 한 마음 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체 대비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마음의 이해 위에서 불교의 수행을 생각해 보면은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오원에 갇힌 작은 마음에서 그 울타리 너머의 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탐진치로 묶인 그 오원의 울타리, 장벽, 장애를 허물고 이 탐진치를 멸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장애를 허물고 개체적 마음에서 보편적 마음으로 장애 바깥으로 나가니까 무해의 마음으로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수행에 관해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마음의 이해 위해서 불교가 수행을 어떻게 논하는가 이 수행에 관해서는 다음 강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